열 번째 문제입니다. 픽세이션이에요. 만약에 X가 Y에 픽세이트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X가 당연히 Y를 판도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. 그죠? 이거 뭐 고칠 것도 없네요. If X is fixated. F X가 픽세이트 됐다. Y. 그죠? 그러면은 X가 판도브 Y 하느냐? 여기 뭐 다른 걸로 하나 뭘 넣을까요? Z를 할까요? XZ equal XY equal Y 그죠?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. If X가 Y에 픽세이트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XY는 Y인가 하는 거예요. 요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.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Yes or No. 뭐 이번에도 집합 개념이죠. 그죠? 만약에 f x가 y에 픽세이트 돼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? 요런 말이잖아요. xz equal y란 말이고 for any z for any bird z에 대해서 xz equal z라는 거죠. 그죠? 요 말로 같습니다. 여기에 픽세이트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? 이 말은 xz가 y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if z equal y 이렇게 then xy equal y가 되죠. 이거는 x가 y를 판도브 하는 거죠. 판도브 한다고 해야 되나요? x is 판도브 y가 됩니다.